근데 양이 엄청난데. 다 들어가 있네. 라면 쫄면 뭐 네. 따로 시킬 필요 없이 그냥 다 들어가는 거. 네네. 이게 사실 그 떡볶이가 역사가 오래된 음식이에요. 옛날에 그 저기 궁중에서 조선시대 때부터 먹던 음식이에요. 아, 이게? 그때 그쵸, 궁중떡볶이. 그래, 그래서 저기 간장으로 해가지고 예. 고기 넣고, 그쵸?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빨간 고추장으로 한 게 얼마 안 됐어요. 아유, 여기는 떡볶이가 그럼 저긴가? 밀떡인가? 아니면 뭐? 밀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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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저기. 야. 원래 즉석떡볶이는 밀떡이에요. 아, 그쵸. 그치? 야, 근데. 이 집이 맵겠네. 맵겠어. 그지? 그래서 이렇게 술이랑 같이 드시나고. 그럴 수 있겠다. 얼큰하니까. 자, 일단 좀 먹어보자고. 아. 너무 맛있겠는데요? 면부터 드시래요. 면부터요? 네. 야, 끓으니까. 먹어. 난 이거 매운 거 보면 땀이 너무 많이 나. 벌써 땀이? 나 이거 봐. 그지? 나 이거 조건 반사야. 왜 그러시지? 아니 매운 것만 보면 땀이 나. 진짜 벌써. 그지? 벌써 올라오지. 와. 드세요, 부장님. 그러니까 드세요. 고맙습니다. 야. 내려 가. 네. 너무 맛있다. 근데 매운데 맛있네. 맛있는 매운. 야, 근데 공부를 안 하면서 앞뒤만 자기가 그게 좋다고. 그 애들이 그냥 혼자 놔둬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분당 옮길 때마다 갖고 다니고 그랬었어요. 아 그래요? 너무 맛있어. 아 그래? 왜 그래? 야. 봐요. 매운 거 못 드시네. 인턴. 왜 그래? 왜 그래? 삶은 넘어왔어요. 야. 알겠네요. 아, 어때? 응? 밀떡. 이거 약간 이 무겁지 않고 솔직히 약간 그런 느낌. 약간 그 그름. 맞아, 맞아. 이게 되게 가벼운 맞아, 맛인 거예요. 맞아. 뭐 저는 이거 이 밀떡은 거의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아, 그래? 매운 걸 먹어야지. 근데 떡이 질감이 너무 좋지 않아요? 떡이 완전 맛있어요. 근데 맛있어요. 아유, 맛있네. 여기는 어떤 맛인 것 같아요? 그래도 뭐. 여기는 좀 즉석 떡볶이 맛이 더 오리지널의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홍대 쪽에 있는 데는 퓨전이라 그래서 아 퓨전 조금 더 젊은 친구들한테 타겟팅된 맛이면 여기는 진짜 좀 옛날 전통적인 맛 학교 다닐 때 먹던 맛. 네, 맞아요.
나는 떡볶이집 왔어. 근데 이 떡볶이를 어쨌든 난 보면 땀을 흘리잖아. 네. 근데 내가 땀 흘리는데도 계속 이 젓가락을 들고 있다는 것은 맛있는 겁니다. 예. 네. 맛있는 거예요. 아, 맛있네. 너무 맛있어. 근데 전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데요. 제 일주일 내내 같이 있잖아요. 일할 때. 그럼 퇴근하면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? 떡볶이만 먹고 헤어지 가시면 답변 드릴게요. 직급이 좀 높으시겠다, 그렇죠? 네, 그렇죠. 저희 이제 옛날 직급으로 말하면 이제 부장님이시구나. 네, 맞습니다. 그렇지, 그러신 것 같아요. 저희도 부장님 이렇게 안 하고 진수님, 성모님, 저희 대표님도 대표님이라고 안 하고 JY님, JY님.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뭐 이런 수평문화. 호칭이 되게 중요해요. 네. 맞아. 네. 왜냐면 사실 뭐 어차피 회사라는 게 직급이 있고 그건 맞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우리 진숙님 좋으시겠어.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남편도 진숙이라고 안 불러주는데. 남편은 뭐라고 부르시는데요? 안 부르죠. 그러지 마. 뭘 안 불러. 부를 필요가 있나요? 야 밥 먹자. 뭐 이러면 굳이. 근데 요즘은 근데 또 보니까 좌석도 나 깜짝 놀랐잖아. 자율자석 자예요. 자기 만들어 가서 앉고.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앉는 거예요. 네, 자기 자리가 없어요. 네. 자기 책상 없어요? 없어요.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저희 사물함처럼 거기다가 퇴근할 때 짐을 놔두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사물함에서 꺼내서 원하는 자리에 앉는 그래서 있잖아. 거예요. 부장 앞에 안 앉더라고. 외로운데 이 친구 입이 안 젖어서. 근데 부장님 그거 아세요? 뭐? 부장님 닮은 그 김구라씨 있잖아요. 알지. 그 턱. 아, 맞아. 네. 그분은 사람들은 이게 설문조사했을 때 상사 됐으면 가장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1위였어요. 알아. 무섭게 생겼잖아요. 아, 그러니까. 나 근데 나 있잖아.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. 잔소리 좀 많이 하죠? 아니야. 무슨 잔소리를 해. 그냥 지적하는 거야. 그건 잔소리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? 야, 잘못된 건 얘기를 해야지, 그럼. 잘못된 건 얘기도 안 해? 적당히 하면 좋겠어요. 잔소리는 한 번도 잔소리 한 적이 없어요. 잔소리에서 퍼포먼스가 나오면 잔소리 내가 맨날 해. 퍼포먼스가 안 나와. 그래서 안 해. 한부해. 왜요? 예? 예? 왜? 아니요. 왜? 뭐 왜? 있어요? 아니에요. 가려워? 뭐야? 어때요? 보여주세요. 어디? 뭐야? 뭐야? 아, 사직서야? 그거 옛날에 그랬어. 그거 왜 갖고 다니세요? 뭐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. 아니, 저는 근데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였거든요. 네. 그 보이스카우트 모토가 늘 준비돼 있어요. 여보세요. 저는 딤딤딤 덤덤덤 늘 준비돼 있습니다. 여보세요. 어유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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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혼자 오셨어? 네. 앉으세요. 임산부신가 보다. 그렇죠. 그러시네. 아유. 맛있는 게 많이 땡기죠. 칼칼한 게 땡기셨나 보다. 그렇죠. 그렇기도 하고 진단도 주시네요. 어렵다 거기 즉석 떡볶이하고 제일 맛이 좀 구현이 비슷하게 된다고 여기에요?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하고?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아무래도 이쪽에 일하니까 가까운 데서 먹어요. 이쪽에서 일하시면 어디? 저희 공덕역에 사무실 있고요. 어떤 일 하시나요? 저는 변호사. 보니까 여기 있잖아 재판 룩이야. 의뢰인 만났죠? 네네. 그러니까 의뢰인들 만나고 그럴 때 룩이야. 신뢰감을 줘야 되거든. 네. 우리 그럼 저기 변호사님 뭐 하나 드셔야지. 네. 사장님 저 2인분. 아, 가능해요? 혼자 주시면 뱃속에 1인분. 그래요? 많이 드세요. 예. 야, 그럼 여기 얼마나 자주 오세요? 원래는 이제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 한 분만 계셔가지고 둘이 같이 한 달에 한 두 번? 한 달에 두 번. 축석 떡볶이 혼밥으로 하는 게
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 혼밥이 되게 익숙해가지고 혼자서 밥 먹는 게 뭐 이런 얘기 없지만 애만 사람하고 먹느니 불편하게 그죠? 그 빨리 먹을 수 있죠. 어, 그럼 빨리 사 먹는 사람. 그러니까 근데 입덧이 없으신가 봐요. 저는 입덧해요. 아 그냥 먹덧이구나. 지금은 이제 일도 해야 되고 첫째도 있어서 지금 약을 먹고. 아 입덧약을. 입덧약 먹는데 너무 힘드시겠다. 힘들어요. 변호사님 잘 드시네. 그죠? 아유. 어, 벌써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습니다.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, 오늘? 하, 변호사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지. 아, 네, 오늘 좀 받았어요. 그 저기 있잖아, 나 저기 얘기 들어봤는데 변호사들이 먹튀를 많이 당한다고 그러대. 사건 끝나고 나서 돈을 안 준대. 그럴 수가 있나요? 안 준대, 그냥. 선물 아니에요? 그 원래는 선급으로 착수금을 받는데 이제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. 성공보수를 그래, 성공보수. 그걸 안 주는 거야. 안 준대, 그냥. 소송 다시 걸면 될 거 아니에요? 아, 피곤하니까. 야, 그냥도 안 주는데 소송 걸면 주겠니? 야,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돈을 못 받겠어? 지독한 놈이니까 못 받지. 안 그래? 안 그래? 그럼 우리가? That's for real. Got no drama. No, I do. Making that money. 야, 근데 맛은 있겠네, 엄청. 예. 와. 밥이 하이라이트. 밥이 하이라이트요? 더 좋아하세요. 아, 치즈. 이 김, 난 이 김이 너무 좋은데요. 아우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. 어 이거 치즈는 무조건 해야 되겠네. 야. 좀 이따가 먹어야 돼. 맛있겠다. 오. 한부장. 한과장. 덜 매워. 한부장. 덜 매워. 그치? 덜 매워요? 나도 안 매워요. 어, 덜 맵네. 아, 안 매워요. 계란을 얹어서 한 번. 와. 어때? 너무 맛있다. 어. 와. 이게. 매콤 칼칼하면서도 약간 그 고소한 거. 어, 입에 착 감기는 그런 맛? 이 치즈 넣은 게 신의 한 수였다. 맞아. 쉽지 않으면 안 돼요. 여러분 치즈 드세요. 예.